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된 지 3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KBS 연속 보도가 나간 뒤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서 사장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고 사과했습니다. 첫 소식 박웅 기자입니다. 당시 캄보디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서 사장은 이 같은 편파 변제를 통해 원금을 온전히 회수하고 2억 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또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 실패로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분 관계가 있는 피고들만 우선 원금을 챙기고 수익금까지 나누려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며 전라북도 의회를 찾아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도우에는 면담을 거부한 뒤 곧바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좀 범죄 행위잖아요. 공직자로서 좀 자진 사퇴 쪽으로 하시는 게 맞다. KBS 보도 목소리가 커진 자진 사퇴 여론에 서 사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전라북도와 전북 개발공사를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내 게시판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사장에 임명된 지 3주 만입니다. 간부들하고 티타임 하고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올리시라고 했죠. 그냥 뭐좀 힘들었다는 그 말씀이죠. 인사청문 당시 자질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해 도의와 갈등을 빚었던 김관영 도지사도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 사장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겠다며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전라북도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 사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지사의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